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동아쌤입니다. 이제 등급마다 이제 학습 방법 다 다릅니다. 학생들도 그 학생 등급에 따라 이제 상황에 맞춰서 1대1로 변형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동아쌤이 이제 전 과목을 아이들을 컨설팅하면서 가르치는데 특정 과목이 부족하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. 다만 이제 동아쌤을 찾아와서 동아쌤 방식대로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날것으로 올립니다. 유튜브에. 이제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라고 하는데, 저도 이제 유튜브에 아니면 카페에 학습 누적 기록부를 기록하는 겁니다. 어쨌든 누군가가 뭐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록들, 영상 일기를 보고 발전하는 데 이제 반면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게시물 자체가 뭐 영상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하거나 심지어는 뭐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졸리고 힘들고 그러면 틀린 내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 꾸준하게 올릴 생각입니다.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제 헌책방처럼 아니면 뭐 아주 멋진 관리된 숲은 아니지만 이제 잡목이라도 자란 숲이 있는 그런 야트막한 언덕 같은 그런 장소가 돼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잠깐 보고 가시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합니다. 그게 안 되더라도 영상 일기처럼 뭐 개인의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항상 학생 중심으로 학생 상황에 맞춰서 학생에 딱 맞는 학생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학생이 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노출된 정보들에서 모자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둔산동 동아쌤입니다.